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승지 수석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도 한번 전 세계 경제 상황들도 한번 쭉 짚어 보면서 갈 텐데. 전승지 연구원이 네. 수석 연구원이 이렇게 보내. 근데 여기에 제목이 뭔지 알아? 뭐예요? 3% 뭐 딴 이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 3% 이렇게 써 있어. 3%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보죠. 이번 주는 충격도 충격이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뭐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가 너무 나쁘게 나와가지고 저건 뭐지? 그러다가 또 CPI도 사실 너무 높게. 네. 뭐 높게 나올진 알았는데 4자를 찍으면서 그래도 그 미국 이코노미스트들이 뭘 보고 전망을 할 건데 왜 이렇게 틀려요? 거기? 왜 저러나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이 팬데믹이라는 게 1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그런 사건이다 보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이벤트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되돌아가는 경로도 상당히 힘든가 보다. 그래서 전망하기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되겠구나. 이 혼란에 우리가 적응하는 게 낫겠다. 뭐 그런 네. 고민들을 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어제 시장은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다우는 1.4%, 나스닥은 0.7% 상승을 했고요. 어제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도 나왔는데 어제 뭐 전년 대비 6.2%, 전월 대비 6.3% 나오면서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래도 네. 시장은 잘 소화를 하고 가는 것 같고요. 네. 뭐 주간 실업수당은 40만 대, 47만 3천 명을 찍으면서 고용시장이 계속 견조한 편이구나를 확인시켜줬습니다. 네. 어제 또 미국 질병예방청이 이제 그 마스크 백신을 맞으면 실내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그렇다고 상당히 의미 있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어제 연준 월러 이사가 또 괜찮다, 인플레이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달래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입찰이 막 썩 좋진 않았지만은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달러도 조금 빠졌고 금값은 상승을 했고 유가 같은 경우는 그 콜로니얼 송유관이 재가동되기 시작을 하면서 네.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뭐 좀 나스닥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네. 좀 뭐 반도체나 이 IT 관련한 어떻게 보면 대만하고 우리 지수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대만 각권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9.3%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어쨌든 이제 국내 수요가 좀 매입세가 많아서 방어가 되긴 했는데 3영업일째 외국인이 한 6.1조 원 많이 팔았어요. 가량 주식을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 금리는 조금 0.1%포인트 올랐고 달러 지수는 상승을 했고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 금값은 빠졌고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도 좀 하락 흐름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시면은 이제 어제 유가가 많이 빠지면서 에너지 섹터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어제도 뭐 좀 통신주나 IT주가 올랐다라기보다는 네. 금융이나 산업재, 유틸리티 이렇게 좀 경기 전반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좀 대변해 주는 그런 섹터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게요. 주간으로 보시더라도 오른 게 없네.
예, 주관으로는 옳은 게 없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IT나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네.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아, 근데 여기에 보면요. 에이. 지난주는 되게 저가한 게 뭐 IT도 4.3% 빠졌잖아요. 예. 근데 에너지도 3.9. 원래 이게 반대로 가는 거고. 경기 소비재도 5.4%. 예. 그죠? 그니까 좀 에너지는 유가 때문에 빠진 것 같고요. 경기 네. 소비재는 좀 그러니까 사치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필수 소비재는 꼭 써야 되는 물건들이라면 뭐 경기 소비재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나이키나 뭐 GM이나 이런 좀 돈이 많아지면 쓰는 물건들 그 주가들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주식 중심으로 하락하는 네.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종목을 보죠. 예, 보시면은 어제 보면은. 뭐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엑슨모빌이 많이 빠졌고 뭐 테슬라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 때문에 네. 계속 좀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요 주간으로 보시면은 일단 그 백신 그 특허권 면제가 일단은 뭐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서 좀 백신 관련한 주식들이 좀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역시나 테슬라가 15% 정도 하락을 했고 네.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아까 했습니다. 제가 저 피터 린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게 테슬라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약세장에 대한 저희의 어떤 반성을 좀 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테슬라는 위대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죠.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 순서가 뭐. 그렇게 돼서 그런지 혹시 테슬라 아, 뭐 쓰레기 같은 게 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 워런 버핏께서 저 비유한 것도 전기차하고 아무 관계 없고 네, 네. 아마 암호화 자산의 그 이른바 잡코인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좀 좀 재밌었던 그 좀 눈에 띄는 뉴스가 네. 아마존이 회사채를 185억 달러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현금 킹, 현금 엄청 많은데도 일단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베조스가 그 아마존 주식 계속 팔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네.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할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뭐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네.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음모론적인데 이제 법인세 인상에 대비해서 좀 비용을 늘려놓는 것 아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엄청 네. 좋은 금리, 최저금리에 일단은 채권 발행을 했습니다. 자, 외환도 한번 네, 살펴볼까요? 외환시장 동향 보시면 달러 지수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강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이제 뭐 원자재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호주 달러 예, 약세가 나타났고 이번 주에 뭐 대만, 한국의 증시,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 이탈이 많긴 했는데 네. 뭐 이들 통화들은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플레 우려가 과연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인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뭐 신흥 통화들 보면 그래도 뭐 긴축 우려를 반영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네.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 동향을 보시면 원유 시장은 좀 그 콜로니얼 송유관 그 해킹 이슈가 네. 진정이 되면서 일단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됐고요. 그 원자재 뭐 구리 알루미늄 이런 시장이 조금 이제 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이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좀 노력해 보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 얘기해 나오는 것들이 뭐 투기를 근절해라. 그다음에 이제 비축 물량을 투입해라. 그리고 스크랩 뭐 수입을 다시 조금 규제를 완화해 줘라.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저 대기 오염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딜레마고. 살짝 풀면 또 베이징이 그냥 에이. 안개에 쌓이고. 또 이번 올해 그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도 있어가지고 공기가 또 너무 나쁘면 안 될 건데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국만이 이 가격을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딜레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옥수수 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일단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미국의 주요 경작지에 좀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날씨 이슈도 있고 녹수소랑 설탕은 원래 좀 원유값하고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가 빠지면서 옥수수값도 이제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원유값이랑 같이 가는 거는 옥수수 같은 것도 대체 그 연료를 이렇게 대니까 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 주 주가가 왜 빠졌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진짜 그러니까 인플레가 너무 심하게 와서 네.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게 두려워서인가에 좀 고민하다가 사실 그랬으면 금리가 좀 많이 오르거나 뭐 신흥통화들이 엄청 약세를 보이거나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금리 긴축에 대한 우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 네. 그냥 가장 큰 거는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좀 자체적으로 무거워진 거. 네,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사실 워낙 뭐 주식 증시는 스마트하니까 이제 지금이 뭐 지금 제일 경기가 제일 뜨거운 그런 환경에 있는데 네. 향후에 조금 둔화됐을 때. 어떨까에 대한 고민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고민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왼쪽 차트 보시면 그 미국 성장률 전망치거든요. 뭐 굵직한 그 해외 IB 기관들의 전망치인데 2분기를 뭐 10% 9% 굉장히 이제 높게 보고요. 네. 성장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3분기 이후로 뭐 기저효과 생각하면 당연히 둔화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엄청 좋은 그런 환경을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이게 둔화되면 어쩌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실적도 마찬가지고 실적 네. 엄청 좋았는데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 속도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주가가 빠지는데 더 기여했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큰 건 무거웠. 진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이 조금 녹아들어 있다는 거. 네. 세 번째로는 불확실성인 것 같은데, 이제 앞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도 경제 지표들 전망을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코로나라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건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네. 이게 얼마나 어떤 경로로 갈지 굉장히 조금 좀 불확실성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정상으로 가긴 하겠지만은 네. 그래서 제조업 지수 보시면은 공급자 운송 시간 지수를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출하하기까지 시간이 막 길어지고 있어요. 부품 조달이 안 되고 뭐 중간 중간에 배가 안 나가고 이런저런 차질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새로 만들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덜 만들고 재고가 막 소진이 되고 있어요. 이건 네. 다르게 얘기하면 앞으로 재고를 쌓아야 될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고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포드나 뭐 지금 자동차 생산 못 해가지고 사람들 일부 고용 이번 이제 고용 지표에도 나왔었는데 일부 사람 자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뭐 일부 회사 같은 경우도 며칠간 공장문 닫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들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반영이 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인플레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근데 이제 인플레라는 그 화두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어쨌든 이제 5월 지표가 피크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3월이 높고 4월이 그다음 5월이 제일 높고 이제 그 뒤로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네. 기저효과 때문에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5월 지표가 좀 높게 나와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엄청 충격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여름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이 얼마나 안정돼 가느냐까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그 저임금 분야에 고용이 언제 개선되면서 이들의 임금이 안정이 될 거냐. 여기 여가와 적객 부분의 고용 증가가 전월 대비로 이제 엄청 이제 4월에 높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각종 차질들이거든요. 결국은 안정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9월에 그 추가 실업수당 종료가 끝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빨리 돌아오느냐. 사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예상인데 이게 또 예상에서 벗어날까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 그 학계에서 가장 과열하지 말아라, 과열 너무 과열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레리 서머스가 이제 CNN에서 이제 과열을 우려하면서 과열을 진정시킬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뭐 9월 실업수당을 끝나고 더 줄 거라고. 시그널 주지 말아라. 기대를 하지 말아라. 예, 예. 당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구호기금 분배의 속도를 조금 늦춰라. 늦춰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대 인플레를 관리해라. 여기 이제 오른쪽 차트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기대 물가거든요. 네. 기대 물가가 막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기대 물가가 중요한 게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기대만으로도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소비를 더 앞당겨서. 소비를 빨리 하죠. 예. 지연시키지 않고 예. 당겨서 하죠. 예를 들면 지금 구린값 올라가는 뭐 그런 것처럼 기대물가를 관리하라는 건데 그래서 뭐 그 서머스 한 얘기는 물가가 걱정된다는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준한테 하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좀 그래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연준도 그 신뢰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지금까지는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다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을 바꾸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연준 내 하반기에는 조금 불협화음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다른 얘기하고 이제 네. 이 사람은 다른 얘기하고 또 사실 그 얼마 전 옐런 재무장관이 그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기대물가를 관리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실수였나라는 고민도 들긴 하지만 아. 어쨌든 이게 뭔가 좀 그 정책 이반자들이 네. 우리가 좀 이 너무나 과열되지 않게 이것하고 뭐 돈을 안 쓰는 건 아닌데 네. 재정을 안 쓰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대물가를 관리하려고 할 거거든요. 기대물가는 뭘로 측정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온 기대물가는 미국 10년물 금리에서 네.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물가 연동 국채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네, 네, 한 건데 사실 이것도 재밌는 게 팁스라는 채권을 연준도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연준이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덜 사면 팁스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예, 기대물가가 떨어지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준은 관리할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밥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하반기에 뭐 2분기보다는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데 네. 이 시장에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어쨌든 지금 계속 가게 해야 되거든요. 고용 시장이 완벽하게 네.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좀 굉장히 관건. 물가 연동 뭐 채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뭐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뭐 국채 같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CPI로 알고 있는데, 예를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채권은 3개월에 한 번씩 대부분 쿠폰 이자를 주거든요. 그 이자가 변동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자를 거기에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서 주니까 연동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수록 이자가 더 늘어나는 네. 그런 채권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정책 당국자들이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반도체 얘기가 또 있군요. 예. 11일에 그 미국 반도체 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좀 65개 기업들이 모여서 미국 로비 단체거든요. 정부한테 우리 좀 잘 되게 해줘라 이런 이제 로비 단체고 네. 뭐 반도체 기업 인텔이나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이제 뉴스가 나온 게 TSMC가 이 반도체 연합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중국이 지금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점점점 약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TSMC 같은 경우가 중국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미국에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의 최대 6개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뭐 미국 회사구만. 네? 공장을 6개나 지으면. 네. 네. 그리고 중국에도 이제 뭐 앉을 네. 수는 없으니까 난징에 한 개 지어주기로 했는데 미국의 저도 사실 뭐 반도체 잘 모르지만 미국에 짓는 그런 공장들은 5나노미터 이하의 아, 초미세 공정 그러니까 네. 좀 기술력 많이 필요한 거를 짓고 중국에는 28나노미터짜리 성숙 공정이라고 그러죠. 5배나 좀 떨어지는 공장을 짓는 거네. 5나노 28나노 이제 5배가 더 될 것 같은데 더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라. 그렇지. EUV 장비도 거긴 필요 없는 거잖아. 중국에. 네. 좀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부로가 우리 전승지 수석보다 잘 조금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모릅니다. 네,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네. 20년대 초에는 반도체 점유율이 한 24%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지금은 11%, 네. 중국은 15%. 그래서 미국이 점점점 이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다. 네. 중국 굉장히 힘들다라는 네. 건데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야.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대만 같은 경우는 작년 저점에서 거의 2배 정도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막 급락했죠. 예, 급락을 했고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월에 변동성 높이다가 오히려 네. 이제 막 버티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이제 중국이 어쨌든
엄청 자기네 반도체 잘 나가는 기업들한테 이제 엄청 밀어줄 것 같다라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네. SMIC나 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이다. 그렇죠. 오히려 좀 중장기 투자로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그래요. 이미 많이 오른 데 말고 그런데 좀 사보는 게 어떨까?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네. 나왔습니다. 전승지의 픽. 네. 중장기적이라 옛날에 르노자동차 사장을 해서 대박 났었어요. 네. 요새 조금 안 좋습니다. 아이고, 거기도 반도체 벌써 차세요. 나왔지. 저만 있네요. 저만 있네요. 아직 못 나오셨어. 못 나오셨구나. 예, 아무튼 예, 어쨌든 그래서 좀 역발상 투자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네. 앞서 이제 김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금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금이 그래도 많이 반등을 했어요. 1800대 반등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이제 CFTC의 투기적 순매수를 보면 막 이제 뭐 투기적으로 금을 사봐야겠다라는 그런 수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뭐 그런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네. 금값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도 골드바 사려고 하는 네. 1분기 때 그런 수요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지다 보니 이제 실물 수요들, 실제 수요들이 좀 유입이 네. 되고 있다. 늘었네요. 거고요. 인도, 중국 다. 네, 금협회에서 발표하는 이제 인도의 금 수요를 보니까 중국, 인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왼쪽 차트는 이제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거든요.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앙은행들의 매입세가 일단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네. 보시면 되고. 금 투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준인이로 네. 한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인플레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금은 어쨌든 제일 좋은 환경은 돈이 많이 풀리면서 불안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인 것 같고 그래서 11년 금융위기 끝나고 금값이 고점이 11년도인데 실제 금리의 저점은 12년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뭔가 불안해서 돈을 이제 통화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되는 환경이라는 예. 거거든요. 이제 금은 오히려 11년도에 고점 찍고 이제 뭔가 좀 확실해지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니 금값이 더 힘을 못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이 실제 금리를 낮게 연준이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거의 좀 저점 부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이 뭐 엄청나게 랠리를 펼치기에는 다른 자산하고 비슷한 속도로 갈 수는 있는데 네네네. 혼자 막 가기에는 조금 좋은 어려운 환경은 아닌 것 같다 그렇군요. 생각들을 가지고 아 그나저나 우리 전승지 수석 연구위원과 우리가 8월 달부터 했죠? 네 정확하게 작년 네, 8월 달부터 해서 1년이 채 안 됐는데 아 어떡하지? 네 전승지 수석 연구위원과 시즌 1이 끝났다 시즌 1 잠깐 쉬는 겁니다 잠깐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면 이제 뭐라고 표현해 스프링 브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초여름 네, 브레이크. 봄방학이 짧은 거 아시죠? 네, 네. 잠시 우리 전승지 위원의 네. 개인적인 아니 뭐 나쁜 일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잠깐 좀 휴식기를 좀 가지셔야 돼서 오늘이 당분간은 마지막 방송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전승지 위원님. 오프라인 혹시 저 돌아오기 전에 오프라인 행사하시면은 행사 요원으로 불러주십시오. 행사요. 또 회식을 한 번도 네. 못했는데. 저 또 전 몰랐는데 사랑은 누구나 요리하게 한다. 마켓컬리에서 또 이렇게 통해서 또 좋은 케이크 티라미슈 분들. 이거 끝나자마자 같이 먹어야 되겠다. 네. 회식을 한 번도 못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회식 때 꼭 불러주시면. 네. 네. 소맥 제주 네. 제주 네. 제주 요원으로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네. 읽어보십시오. 지금 저 패션쇼 준비 중이에요. 우리 전승지 의원님이 워낙 패션 관심이 많아서 출산 많으세요. 아닙니다. 출산 네, 두 명 있습니다. 네, 두 명이나 있답니다. 네,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분간 우리 못뵐 전승지 수석 금방 연구인 네, 금방 돌아오시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